자 이제 아래 16번이 문제인데 다시 몇 번 여러분들 상황을 저희들 한번 부가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자 혜진아 이제 핸드폰 집어넣고 쌤 수업한다고 그러면 핸드폰 집어넣고 자, 두 가지로 좀 우리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대응 방법은 한 가지인데 다시 몇 가지다 여러분들? 아, 맞습니다. 한 가지인데 자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시간부터 크게 할 건데 리미터 x 무한대로 보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뭐라고 되어있는 거냐면 루트 몇 x 제곱에다가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몇 분 x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3분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몇 x지 2x야 됐니 여러분들? 네. 자, 잠깐 봐봐 힘들면 이렇게 하겠어. 자 아래 걸 빨리 만들자고 혹시 만들면 되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해봐. 몇 x 제곱인 거니까 4x 제곱인 거니까 누구의 제곱이었을까? 2x. 2x의 제곱이었을 거고 가운데 플러스인 거니까 뭔가 네모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네. 그럼 갖다 곱해서 100배에서 여러분들 2배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몇 네모 x가 됐을까? 1차만 보는 거야. 몇 차만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지금? 1차. 자 다시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이잖아 그렇잖아. 네. 그 네모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갖다 곱해서 몇 배 해야 돼? 두 배 하는 거잖아. 완전 제곱이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4 네모 x가 지금 몇 분의 1x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3분의 1x가 되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4 네모가 3분의 1인 거니까 결국 네모는 몇 분의 1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12분의 1이 되어야 돼. 딱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는 2x 더하기 12분의 1의 뭐가 됐을까 얘들아? 제곱 됐을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루트 안에 모인 거니까 지금 제곱인 거니까 맞니 여러분들? 나올 때 못 알아야 돼? 다시 계속 연습해. 루트 안에 지금 나올 거야. 못 알아야 돼? 절대값.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절대값에 2x 더하기 몇 분의 1이야 얘들아? 12분의 1.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까 양인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너는 뭘로 나와야 돼? 시작. 2x 더하기 몇 분의 1 여러분들? 12분의 1. 그치? 뒤에서 빼기 몇 x 했으니까 여러분들? 2x 했으니까 2x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날라가서 정답은 몇 분의 1인데 여러분들? 12분의 1. 12분의 1. 맞죠 여러분들? 네. 자 이거 이해됐니? 네. 됐니? 자 그런데 문제가 보이는 거야. 비교해봐. 자 얘는 이 앞에 4x 제곱이었으므로 다시 몇 x 제곱이었으므로 여러분들? 바로 보여.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런데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리미트 그럼 나오면 하자. 그럼 나오면 하자. 나오면. 자 바로 17번 가자. 몇 번 만다 여러분들? 17번. 자 다시 여기 완전 조금씩 만드는 거 힘들면 이렇게 해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몇 번 간다? 17번. 내가 우리 학원 안 따잖아. 맞지? 나 우리 학원 안 따야. 뭐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자 들어. 왕따 문제인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자 시작. 루트에 누구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의 시작. 얼마 여러분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잠깐만 봐. 어디로 가는 거니까? 와우네. 자 여기 잠깐 쳐다봐. 그럼 몇 차분의 몇 차니까? 1차분의 1차. 이거 얼마로 가버리지 그러면? 1로 가버렸지? 1 빼기 1 얼마죠 여러분들? 빵이지 그치? 네. 빵 곱하기 무한대. 맞니 여러분들? 네. 네? 네? 네. 정확히 뭐 그러던가 말던가. 그럼 이 상태로 문제 계산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무슨 계산인데 여러분들? 분수 계산이잖아. 무슨 계산이야? 잘 들어. 이렇게 항상 따로 떨어져 나가는 새끼들 있잖아. 맞죠? 여러분? 지 혼자 노는 애들. 나 같은 애들. 맞니 여러분들? 네? 네? 나 같은 애들. 응? 작잖아 그러니까 스몰 X잖아 맞죠 여러분? 스몰 X야 작은 애들이야 맞니 여러분? 네. 그 나처럼 혼자 노는 짝? 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겨 우리 현진이 같아.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현진아 알겠지? 이렇게 자기 미안하다. 아 진짜 심했었어. 아, 어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 군대 가기 전까지 있잖아. 아 도대체 뭐가 심했냐면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좀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면서 살았었어. 그래서 길바닥당에 있던 맨날 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고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학창시절 사춘기였던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사춘기였던 것 같아. 원래 성격은 이런데 자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혼자 오는 애들 있지 맞죠 여러분들? 그치? 어? 네. 얘네들은 끝까지 혼자 내리도. 자 그리고 또 봐봐 얘들아 아까처럼 무슨 계산이야 지금? 분수계산이잖아 그쵸? 분수계산이니까 빨리 무슨 분 하자고 여러분들? 통분 하자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해. 일단 이 상태로 계산 안 되는 거니까 뭐 유리하고 나올 수 있고 일단은 난 통분부터 할게. 그럼 루트 누구 더하기 1 통분을 할까 얘들아? x 더하기 통분하면 되겠지 맞죠? 이쪽 루트 찢어버렸어 됐니 여러분들?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니? 루트 누구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앞에 거야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 뒤에 거에
1인 거니까 이렇게 통분했으니까 루트 누구 더하기 되더라? x 더하기.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이 상태로 계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럼 빨리 무슨 할까, 얘들아? 유리와 하자고, 무슨화 여러분들? 자, 유리 한번 해봐. 시작.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겠다? 무한대로 보내겠다. 자, 유리와 하자. 자, 그럼 시작. 누구 빼기 누구 나오니? x 빼기 1에서 x 더하기 1을 뺀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루트 줄고 빼면 돼.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x 빼기 x 날라가고 빼기 1에 빼기 1인 거니까 빼기 몇 x가 됐을까, 얘들아? 2x가 됐을까. 자, 그러면 루트에 시작. 문에 남아있던 게 누구 더하기 남아있고, 여러분들? x 더하기 1이 남아있고.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시작. 루트에 누구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에 루트에 누구 더하기 됐을까, 얘들아? x 더하기. 맞죠, 여러분들? 네. 됐냐, 여러분들? 네. 자, 지금부터 조금 힘들어, 이 문제. 지금부터. 지금 위에 거 그냥 마이너스 2야. 어? 네, 마이너스 2야. 여기 x. 아, 그래. 됐어? 네. 자, 지금도 조금 힘든데. 자, 질문. 이렇게 붙이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여러분? 네. 자, 근호하는 몇 차야? 2차 단어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아무튼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분모의 무슨 차로 나눠버려라, 여러분들? 최고차. 그럼 루트 x제곱인 거니까 루트 x제곱은 몇 차야, 여러분들? 아까 대답하던데, 그렇지, 몇 차야? 1차잖아, 맞죠? 몇 차야, 여러분들? 그럼 1차인가, 1차이니까 누구로 나눠야 돼? X로 나눠야 돼. 누구로 나눠야 돼,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X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 있어. 처음 하는 입장에서. 그럼 분자에도 X분의 못 바꾸고, 분모에도 누구를 갖다 곱할 거냐면, 누구만 곱할 거다, 여러분들? X분의 1에. 맞죠, 여러분들? 자, 이거 이해됐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건 계산술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줘야 돼. 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너도 루트고, 이쪽도 다 루트잖아. 맞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어찌 보이면 좋은 거냐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루트 x분의 1 곱하기 루트 x분의 1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치? 됐니,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나눠줘. 앞에 루트한테 하나 줘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루트한테 하나를 줘버려. 그래야 지금 계산이 되잖아요, 사실. 됐니,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 1이 앞편에. 자, 그럼 해봐. 시작. 무슨 틈?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겠다. 맞니? 네.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자, 그럼 해봐. 분자는 뭐가 됐어? 분자. 빨리 계산? 요거 빨리 계산? 얼마 됐니, 얘들아? 마이너스 2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파란 거. 어차피 루트 x분의 1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네. 그럼 여기다 갖다 곱해봐. 갖다 곱해버리면. 몇 더하기? 1. 아, 뭐, 그렇지. 몇 더하기, 여러분들? 1. 루트 몇 더하기, 여러분들? 1. 1 더하기. 아, 되게 좁네. 밑에다 할까? 밑에다 하자. 자, 밑에다 할게. 좀 잘 가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 얼마 됐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갖다 곱하는 거, 그럼 루트끼리 합치는 거야? 누구끼리 합치는 거야, 여러분들? 기다려봐라, 선생님. 내가 여기 앞에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하고 왕따라고 그랬잖아. 자, 다시 이건 루트 x분의 1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루트끼리 합쳐버리면 계산은 실제로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에다가 x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다 x분의 1 곱한 거니까 루트 시작 몇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에다가. 자,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빨간 루트 x분의 1을 여기다 줄 거야. 그럼 시작 루트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에 더하기 루트 시작 1 더하기 누구분의 1이지, 얘들아? x분의 1 된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갔으니까 넉광으로 가. 맞니,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건 얼마인 거니까, 여러분들? 1이야? 네. 1 의미 있어? 없어? 없어. 네. 자, 1 더하기 1이야? 몇 분의 여러분들? 2분의 빼기 2인 거니까 정답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네. 마이너스 1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얘기가 된 것 같아. 자,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이응? 네. 이응? 예. 오케이, 자, 찍으시고. 자, 근데 여기 봐봐. 직관이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여기 봐. 잠깐만. 직관이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지금 1번 풀이고, 몇 번 풀이고, 여러분들? 1번 풀이고. 2번 풀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2번 풀이나? 자, 해봐. 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얘 안 보여, 그치? 네. 그럼 맨 루트 X야. 루트 X도 아니고 루트 X잖아, 맞죠, 여러분? 네. 그럼 맨 루트 X야. 2루트 X에다가 이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치? 여기다 써놓고 갈까? 여기다 한번 써놓고 갈게, 얘들아. 조그맣게 쓸게. 이해해줘. 루트 누구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몇 x였죠, 여러분들? 예. 2x였어.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누가 쭈르륵 안 보이는 거냐면은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1도 안 보이고 마이너스 1도 안 보이고 플러스 1도 안 보이는 거야.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너는 어디에 근사하는 거냐면 루트 x, 루트 x, 맨 루트 x에다가 2루트 x에다가 누가 남는 거죠, 여러분들? 루트 x 남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루트 x에다가 곱하기 맨 루트 x분의 여러분들 2루트 x분의 분자에 마이너스 맨 x가 남는 거지 2x가 남는 거야. 자, 그러면 넌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냐면 시작 2에 루트 x의 제곱인 거니까 x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맨 x니까 2x니까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로 바로 상관 없어, 객관식일 때는. 요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지? 자꾸 써먹어. 자꾸 써먹으려고 노력하시면 좋아. 찍으시고. 몇 분이에요? 17분. 한 문제만 더 하고 조금 쉬셨다가 마크리닉 들어갑시다. 자, 18번 문제야. 몇 번 문제, 여러분들? 자, 우리 참고 여기 얘기해. 잠깐만. 이 아파트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하셔야 되는 확인 문제들은, 그리고 얘들아, 잠깐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무슨 고사 시험 범위까지? 이거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 저 빨리, 이 책 빨리 끝내고, 선생님하고 빨리 모의고사 풀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야, 등록부 기출 경향이 다 모의고사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갑니다. 시작. 무슨트? 리미트 x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 자, 동일 유형인 것 같아. 자, 따로 떨어져 있는 애가 있어. x 보이지, 맞죠, 여러분들? 네. 자, 분자가 다 루트 누구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x에다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지? 분모 루트 맨 x 더하기 여러분들 4x 더하기 맞니, 여러분들? 네. 자, 그럼 빨리 하자. 자, 여기 봐. 어차피 이 상태로 지금 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죠? 네. 돼? 자, 분모도 차수가 안 정해져. 왜? 루트 x니까, 맞죠, 여러분들? 아, 이해됐어, 여러분들? 됐어. 자, 그럼 빨리 무슨 할까? 유리화 하자. 자, 시작. 다시 조금 전 얘기 기억해. 선생님이 지금 일주일에 한 시간 반밖에 없어갖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잘 들어. 분모가 차수가 결정이 안 돼. 누가, 여러분들? 분명히 무한대근에 무한대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유형은 다 전부 다 아무튼지간에 무한대근과 갖고 들어가 있는 분수식들은 싹 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고 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분모가 차수가 결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무순화를 하는 거라고? 유리화하는 거야. 자, 그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 아까 수업에서 어떤 건 내가 유리화 안 해버렸어, 맞죠, 여러분들? 됐니, 여러분들? 잠깐만 비교할까? 자, 조금만 봐자, 얘들아. 앞장으로 한 번만 넘어와봐.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앞장으로 한 장만 안 봐. 자, 비교해봐. 자, 13번 문제야. 몇 번 문제야, 여러분들? 13번 문제. 아까 13번 문제는 맨 x 더하기 제곱 보내. 자, 그 다음에 맨 x 제곱에다가 루트 맨 x 4, 4승 더하기 이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치? 그럼 여러분 질문 나와야 돼. 아, 쌤 이거는 왜 유리화 안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건 분모의 차수가 보여. 네. 그잖아, 분모의 차수 보이는 거니까 바로 나눠버리면 돼,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얘는 분모의 차수가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인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조금 전 문제는 뭐였어, 여러분들? 조금 전 왜? 자, 조금 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17번 문제. 조금 전에 풀던 17번 문제도 x에다가 40 문제가 보이려면은 루트 x 더하기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들? 그지? 자, 이거 통분했더니 뭐 했더니, 여러분들? 통분했더니 아까 이거 통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x 더하기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앞쪽에 x가 있었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자, 얘는 왜 유리하는 거야? 무분모의 차수가 결정이 안 돼. 분모의 차수가 결정이 안 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래서 유리화 건드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자, 여기 봐. 그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돼. 자, 그럼 분모 차수 결정 안 됐으니까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리화 해야 돼, 맞니? 저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로 문제 안 풀리는 거야. 이 상태로 문제 안 풀리는 거니까 실을 건드리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유리화밖에 없어. 자, 분자 건드릴 거야. x에다가 이거 빼기 인 거, 이거 이거인 거니까 지금 맨 x 뭐 남았니, 얘들아? x 더하기 2에서 빼기 x인 거니까 맨 x가 남았고, 여러분들 2x가 남았고, 납득하겠지? 됐지? 그 다음에 시작! 루트 맨 x 더하기 1에다가 옆에 달라붙은 거 루트 누구 더하기 2에다가 이렇게 됐어, 맞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 하자! 이렇게 달라붙은 건 루트 몇 차니까? 2차잖아, 맞지? 루트 2차는 몇 차라고, 여러분들? 1차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 분의 1로 나눠야 돼, 여러분들? x분의 1로 나눠야 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풀이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해, 얘들아. 여기에 달라붙는 게 누구 분의 1이 달라붙었고, 여러분들? x분의 1. 자, 그리고 여기 전체도 x분의 1인데 x분의 1을 어떻게 보라고? 하나는 이쪽에다가 곱하는 루트 x분의 1. 맞죠, 여러분들? 그지? 됐니, 여러분들?
하나만 이쪽에다 갖다 곱해버리는 루트 누구분의 1 여러분들 x분의 1 그렇게 달라붙어야 누구분의 1이 누구분의 1 되는 거 여러분들 x분의 1 되는 거야. 맞지? 자, 첫 번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현진이 알아듣고 있니? 난 너만 챙길 거야. 저러고 이제 끌리려고 안 나온다 이제. 저 새끼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봐. 자, 시작. 무슨 뜻? 아니 왜 너만 챙긴다 그러냐. 우리 같은 동종이잖아. 그치? 아, 인정 안 하던데. X를 어디로 갔다, 여러분들? 무한대로 갔다. 맞지? 맞지? 그럼 분자 모델이 시작. 2 됐지, 그치? 분모 모델이 들어와. 시작. 빨리 해줘. 루트 누구 더하기? 4 더하기 누구분의 1에다가. X분의 1에다가. 하셔야 돼. 자, 전개. 이거 이렇게 전개. 시작. 루트 몇 더하기, 여러분들?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얘는 바로 얼마 되버렸어, 여러분들? 1 되버렸겠네. 괜찮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넉방으로 가, 넉방으로 가.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럼 1 더하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라고 분자를 약분 됐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루트 4만 남았으니까 이거 몇 분의 1이고, 여러분들? 2분의 1.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객관식이야. 무슨 식이야, 여러분들? 자, 객관식이야. 그럼 여기서 끝내야 돼. 객관식은 어떻게 돼야 돼? 시작. 누가 안 보여야 돼? 플러스 1 안 보여. 플러스 2 안 보여. 맞죠, 여러분들? 그치? 네. 됐니, 여러분들? 자, 객관식이야. 회전 어디 봐. 자, 그럼 이건 맨 루트 X야. 앞에 거는 2루트 X야. 맞지? 네. 뒤에 것도 맨 루트 X야. 2루트 X야. 자, 분자 몇 X야, 여러분들? 2X야. 루트 X, 루트 X, X 날라가.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4분의 2인 거니까 정답 빨리 몇 분의 1 나와야 돼, 여러분들? 2분의 1 나와요. 됐지? 자, 오케이. 찍으시고. 숙제는 복습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학원 방학이니까, 더 다음 주에 봐. 네. 어디서? 12시 34분. 아, 진짜? 담임쌤한테.